한결의 멜론 테림스코어 공동기획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 전문가 47명이 앨범 100장을 골랐는데요. 오늘은 그 중에서 61위에서 70위까지 앨범을 알아보고 그중 킬링 트랙 두 곡을 소개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순위부터 볼까요? 70위 못 비선영. 69위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 앤 보이스 3. 68위 전인권 허성우 1979-1987 추억 불국사. 67위 브라운 아이즈 브라운 아이즈. 66위 정태춘 시인의 마을. 65위 루시드 폴 루시드 폴. 64위 015B The Third Wave. 63위 이정선 30대. 62위 김두수 자유혼. 61위 패닉 및. 제가 첫 번째로 꼽은 킬링 트랙은 64위를 차지한 015B 3집 타이틀곡 아주 오래된 연인들입니다. 015B는 서태지와 아이들과는 또 다르게 90년대 가요계에 일대 파란을 몰고 온 혁명가였습니다. 정석원이라는 걸출한 프로듀서가 중심이 되어 객원 보컬을 기용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선보였죠. 내는 앨범마다 새로운 사운드와 실험을 선보였는데요. 이 앨범에서는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 그 선두주자였습니다. 하우스 리듬의 피아노 연주가 계속 반복되는 전주가 무려 1분 20초 가까이 계속되는데요. 이건 당시 가요계의 관성을 깨는 파격이었습니다. 근데 이게 대중한테 통했습니다. 대중들은 이 긴 전주를 즐기면서 춤을 추고 말하자면 이 전주가 이 노래의 클라이맥스로 여겨질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얼마 전 제가 015B 공연에 갔습니다. 거기서 아주 오래된 연인들을 연주했는데요. 공연에서 뭐 원곡보단 전주를 좀 짧게 하더라고요. 어쨌든 그럼에도 사람들은 굉장히 신나하면서 즐겼는데 역시나 추억의 명곡은 힘이 세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 킬링 트랙은 70위를 차지한 못 1집 타이틀곡 콜드 블러드입니다. 이연과 지희로 이뤄진 듀오였는데요. 모던 록에다 일렉트로니카 트리팝까지 더한 굉장히 독특하고 파격적인 음악을 들고 신선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. 특히 멜로디의 진행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게 흘렀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. 모세 음악은 분명히 쉽고 편안한 음악은 아닙니다. 좀 어렵고 난해하고 우울하고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결국 이 음악 들으면 들을수록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깊은 중독성을 안겨줍니다. 안타깝게도 모세 지인은 음악을 그만뒀고요. 이연은 이연이란 이름으로 솔로 활동을 합니다. 이연 솔로 앨범도 좋은 음악들이 많으니까요.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. 오늘 소개한 앨범, 015B 앨범이야 워낙 유명하고요. 못 1집은 사실 잘 안 알려졌는데 1집을 반드시 전곡 다 들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51위부터 60위까지 앨범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